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감독님을 뵀을 때 인사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 김선아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기사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. 오늘 밤 첫 방입니다. 여러분들의 손에 저희 늘 시청을 달리고 있습니다. 역시 주연 배우답게 홍보를 잊지 않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감독님 처음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상을 내내 울지 않지 않냐, 어떨 때는 울다가 또 어떤 손님을 맞이했을 때 비즈니스 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옛날 친구가 찾아왔을 때 옛날 이야기도 했다가 혼자가 됐을 때 갑자기 옛날 그 생각에 울기도 했다가 사진 보고 울다가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 그렇지 않을까, 2박 3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작품을 접했을 때 굉장히 크게 좀 공감하고 무슨 말인지 할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감독님 말씀을 맹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 로맨스, 뭐 로맨틱 코미디를 했었던 요즘 좀 더 진한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음에만 가지고 있거나 상상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막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계속 먼저 할까요? 근데 정말 먼저 뭘 하든지 사실 먼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기도 하고 진짜 조금 성장한 어떤 어쩌면 성장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좀 움직이는 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저희랑 많이 닮아있는데 조금 야한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부끄럽네요. 근데 좀 부끄러운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촬영장에서 조금 난감할 때가 많긴 한데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